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사는 또 그 완리고의 얘기 귀가 쫑긋하였다고 합니다. 그래 더 훨씬하면 내가 타짜인지 뭔지도 모르겠네. 그래. 그렇다면야 우리 함 가보자. 전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짜오산이 매번 일을 해결할 때마다 이 아래 위로 돈을 얼마나 많이 먹인답니까? 그러니 또 그만큼 많이 벌어야겠죠. 이어 바로 이튿날 완리궈가 그 짜오산을 매시러 왔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놈이 그 뭐지? 그 차량이 운전석에는 한 덩치가 산만큼한 놈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짜오산거 어떻습니까? 에? 제가 전에 얘기했었던 그 비밀무기입니다. 요번에 제가 새로 뽑은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죠. 그 보통 나그네들이 이 한 10명이 달려들어도 끄떡없답니다. 네, 이놈은 덩치도 덩치지만 이 면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게 생긴 게 이 딱 봐도 든든했다는데. 그래 이런 놈이 곁에 있으면야 요번에 안 얻어 터지겠지? 에? 그렇게 짜오산 일당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더회시로 출발했었다고 하는데 이어 한 2층짜리 건물에 들어서더니 네 안에 파는 너무나도 크지 않았었고 이 한 20명쯤 되었다는데 물론 짜오산은 처음부터 판이 앉지를 않았었고 그 완리궈 뒤에서 구경이나 했었다고 합니다. 그들이 작전대로라면 이 완리궈가 한참 게임을 하다가 돈을 때우잖아요. 그럼 자신이 운수 탓을 하면서 은근슬쩍 짜오산을 바꾸려는 셈인데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문이 발칵 열리면서 웬 나그네가 들어오는데 말입니다. 네, 이놈은 번듯번듯한 대머리였었는데 파리가 앉아도 이 미끄러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놈이 면상 또한 웬만큼 험상궂은 게 아니었는데 이놈이 들어오자 다들 눈길을 이 슬슬 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이놈은 이름이 리바오즈라고 불렀었는데 막무가내였으니 말입니다. 만약 이놈이 도마판에서 돈을 때우잖아요? 그럼 아예 지 마음대로 막 빼앗는 놈이었으니 다들 함께 노기를 꺼려 했다는데 뭐야 왜 사람 요거밖에 안 돼? 에이 사자야 누구 도박장 이게 이제 한물간 거 아니니? 그러자 도박장 사장은 어쩔 수가 없어서 헤헤거리며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 어서 오십시오 버거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버거를 납시게 한 거죠? 그러자 리버즈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뭔 바람이 불었냐고? 에이? 그 선들 바람이 불어서 날 데려왔겠니? 네 오늘에 이 보호비를 수금하는 날이지. 자 다들 봐라 요 따끈따끈한 오만 위에는 내 떼워주러 왔단다. 네 이 리버즈는 조폭 조직에서 보호비를 수금하는 놈이었다는데 이 자고로 도박은 시원시원한 짜증 화가 제멋이지. 아야 그 일로 와서 이 오만 위에는 따갈 사람 손. 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감히 거들떠보는 놈도 없었다는데 저 오만 위엔을 따다가 또 뭔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러자 뭐야 아이 오게 에? 왜 누구든 판을 내 싹 다 뒤엎어 놔야 그때 오겠니? 하지만 다들 기가 죽어서 이 꼼짝 따싸고 못하는 거였다는데 그 짜오산도 놈이 면상을 보고는 감히 가까이 하지를 않는데 말입니다. 싼거 그거 심심하시면 가서 한판 하시죠. 에? 네 다름이 아니라 그 완리궈가 짜오산을 보고 리버지 판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. 완리궈는 자신이 보디가드 쪽으로 휙휙 눈짓을 보내면서 안심하고 해라는 건데 사실 이날 완리궈가 돈을 떼우면 짜오산이 나서려 했었는데 그 완리궈도 지금 3만 위엔이나 딴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짜오산이 완리궈의 판에 나서기도 애매했으니 말입니다. 아 맞다 짜오산이 생각났다는데 오늘 우리들한테는 저 슈퍼 보디가드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 하고요. 하여 짜오산이 혼자서 그 리버즈의 판에 척 앉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뭐야 니 혼자야? 돈은? 그 돈은 뭐 얼마나 되는데? 리버즈가 짜오산을 보며 쩨쏘하게 묻자 네 저 그냥 요 그냥 5천 위엔밖에 없습니다. 오늘 심심풀이 삼아 욕을 다 잃으면 끝내려고요. 리버즈가 아주 싱거워하는 거였다는데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피렘이냐? 알았다 이 형이 좀 놀아주마. 네 그렇게 짜증화 판은 시작되었었고 짜오산은 역시 이 처음 몇 판은 기술을 안 부렸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이 목표는 그 리버즈 뿐만이 아니라 곁에 다른 호구들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몇 판을 살살 돌리자 요 곁에 구경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였다는데 여러분 이 짜증화라는 도박은 제일 간단하면서도 이
또 제일 재밌는 게임인데 다들 이 곁에서 구경을 하는데 이 왠지 자신도 돈을 걸면 딸 것 같아서 끼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어판이 커지고 커지다가 네네 거의 한 10명이나 모여든 게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 좋았어 이제야 먹을만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이 짜오산이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데 자 여러분 머니입니다. 여기서 머니란 이 패를 보지 않고 그냥 돈을 거는 건데 이어 계속하여 패가 돌아가는데 어라? 짜오산 이놈이 글쎄 이 계속하여 패를 보지 않고 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계속하여 먼하기 시작하면 이 판은 끝이 없고 단 한 판이 끝장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곁에서 쪼무레기들은 다들 견뎌내지도 못하고 패를 보고는 버렸다는데 근데 어쭈 이놈 좀 보게 너 패를 끝까지 안 열게 글리버즈가 갸웃하는 거였다는데 짜오산 이놈이 이제껏 좋게 좋게 살랑살랑 하더니만 이 갑자기 악을 쓰고 달려대니 말입니다 이어 리버즈가 이 패를 먼저 가만히 확인을 하는데 이게 뭐야 K가 두 장인데요 아 그러자 이 곁에서 구경꾼들도 다들 하고 한탄하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 이 K 두 장은 너무 큰 패는 아니었지만 또한 너무 작은 패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왜냐면 그 짜오산도 아직 패를 보지 않았으니 어떠한 패인지 모르잖아요 이놈도 어떤 패인지 모르겠는데 이 K 두 장보다 높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테니 말입니다 오케이 가보자 여러분 리버즈는 이미 패를 확인했었기에 이 계속할 게임을 하겠으면 더블로 내야 되는데 짜오산이 200위에는 먼하면 리버즈는 400위에는 내야 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짜오산이란 놈이 글쎄 계속하여 패를 확인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 너 패를 확인 안 하냐 응? 내는 이미 패를 확인하고 10번이나 더 걸었는데 말이다 네 사실 짜오산도 이놈이 패가 뭔지를 모르는데 하지만 콧방귀를 뀌는 거였답니다 확인요 확인은 왜 합니까 에? 그딴 거는 이 자신감이 없는 쫄장부나 하는 짓이죠 싸네 대장부라면 먼으로 계속 가야죠 그러자 뭐야 저 쫄장부 그 리버즈가 욱하며 주먹을 거머쥐더니 또 참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 그 짜오산이 뒤에는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생긴 보디가드가 이 떡하니 지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오케이 자 800위엔이다 내가 니놈이 패를 열어주마 짜오산이 패를 안 보고 200위엔으로 먼하는 판에서 승부를 보자면 네. 이 그것이 네고배인 800위엔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봤냐 내는 K 두 장이다 이놈아 하하하 어떠야 너희 그 먼한 패를 잡기 충분하겠지 어디 보자 너희 그 불쌍한 쓰레기 패는 대체 뭐야 그 리버즈가 짜오산이 패를 만지려고 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 짜오산이 자신이 패를 확 잡는 거였다는데 이 짜오산이 이 자신이 등 뒤를 확인을 하는데 네. 이 그의 뒤에는 완리고와 보디가드밖에 없는데요 완리고의 마장판이 이미 끝나서 그 짜오산이 짜진 화를 구경하러 온 건데 그러자 짜오산이 그 완리고를 향해서 피식 웃으면서 이 자신이 패를 확인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이구 이 순간 뒤에 있던 완리고가 이 갑자기 속이 덜컥 내려앉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? 그 짜오산이 패는 3자와 9자와 에이스 이렇게 세 장이었으니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이 세 장 다 따로따로인 똥패였었으며 K 두 장이 아니라 그 아무런 숫자 두 개가 똑같은 거여도 이길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X 됐네 X 됐어 저러한 똥패에다가 짜오산이 올인을 했다니 그렇게 뒤에서 완리고와 보디가드가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말입니다 이 갑자기 와 하는 감탄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네 여러분 그럼 과연 뭐였을까요 짜오산이 카드는 아까 분명 3자와 9자와 에이스 이렇게 세 장이었었죠 하지만 이 짜오산이 이 패를 확 내치자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글쎄 이 패가 3자 한 장과 에이스 두 장으로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헐 이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완리고와 보디가드가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분명 아까 그들이 눈에는 이 3자와 9자와 에이스였었는데 그들이 계속하여 뒤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요 패를 바꾸는 걸 눈치를 못 챘으니 말입니다 또한 곁에 구경꾼들도 이 다들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그 에이스 두 장은 딱 그 K 두 장을 누를 수 있는 위의 패였으니 말입니다 뭐야 이게 에이스 두 장이라고?
그러자 리버즈는 또 어떻겠냐고요? 이 아주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 거였다는데. 사자야, 그 3만 위엔만 먼저 줘봐라. 그 리버즈가 이미 5만 위엔을 다 잃고 돈을 빌려달라는데. 버그, 여기 있습니다. 저기 그냥 살살 하세요 버그. 그 오늘 운수가 별로인 것 같은데. 하지만 계속 치지 말라. 그 리버즈가 꽤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. 자, 이번에는 내가 패를 돌린다. 네, 리버즈가 패를 돌리자 이 곁에 다른 놈들은 다들 걸지도 못하는 거였다는데. 리버즈 이놈이 기분을 보하니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내는 비밀 무기인 보디가드가 있는데 저우 싸니야 뭐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? 자, 먼요, 우리 싸네답게 패를 보지 말고 먼으로 쭉 가봅시다. 그러자 뭐? 또 그 사나이 먼 타령이야? 그러자 샤 이 리버즈도 빡쳐놨다고 하는데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내한테 지금 3만 위엔이 있는데 너도 3만 위엔을 내놓고 우리 올인하자. 그리고 뭐 패를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까봐서 이 더 센 놈이 먹기로 하자. 어때? 저 곁에 떨거지들은 싹 다 빼고 너랑 나랑 단둘이서 말이다. 그러자 짜오싸니 궁시렁 되는 거였다는데. 그렇게 하면 원래 이 짜징화이 아짜짜한 손맛은 없겠지만 뭐 그럽시다. 그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산 걸 못 들어줄 리가 있겠어. 그렇게 짜오싼도 이 3만 위에는 판에 걸고 이 패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번에는 이 짜오싼이 뒤에 다른 구경꾼들도 있는데요. 이 구경꾼들은 지금 짜오싼이 패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러는 거겠는데. 하여 짜오싼은 패를 확인도 못하고 이 다시 노는데 그 리버즈가 아주 통쾌하게 웃어대면서 좋아서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고요? 이놈도 패를 요 가만히 확인을 하는데 글쎄, 네 글쎄 이 4, 5, 6 연속된 패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 된 패는 아까처럼 두 장짜리 같은 숫자 패보다도 이 엄청 더 컸었으면 보통 이 나오기 매우 힘든 패인데. 근데 이러한 머나는 패에서 나왔다? 이거야말로 뭐 거의 다 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. 그렇게 리버즈가 하하하 거리면서 이 돈을 쓸어 담는데 말입니다. 자, 잠깐만. 어이, 너 뭐 돈 귀신이라도 붙었냐? 어이, 내 펜 확인 안 하니? 이러자 내 패를 내는 다치지도 않을게. 그러니 이 너희 소원대로 너가 내 패를 한번 까봐라. 뭐? 하, 그러자 리버즈가 아주 우쭐쭐 해놨다는데. 뭐여, 너 뭔 하는 패에서 이렇게 연속되는 패가 쉬운 줄 아니? 이놈이 이거 짜증화를 완전 모르는 놈이네 이거. 자, 그래 뭐 이까지 거 뭐 헤이야. 네, 글쎄 그 우쭐거리면서 짜오싸니 패를 까보던 리샤오즈가 글쎄 아가리가 떡하니 벌어지는 거였다는데. 그럼 또 왜냐고요? 짜오싼 이놈이 패가 글쎄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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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 에이스가 3장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와, 이 곁에서 다른 구경꾼들도 환호를 지르는 거였다는데. 이렇게 3장이 같은 숫자로 나오는 거는 그걸 연속된 숫자보다 더 큰 패인데 또한 그 중에서 에이스 3장은 짜징화 게임 중에서 이 최고의 패였었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패는 웬만하면 구경도 못하는 패인데 그 쪼산이 보지도 않은 먼했던 판에서 나왔다. 하하하하. 이번에 짜오싸니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 돈을 쓸어 담는 거였다는데. 너희들 짜징화 규칙을 알지? 원래 에이스 3장이 나오면 판에 돈은 물론이고 만 위엔을 따로 내놔야 되잖아? 근데 리버즈인지 뭔지 하는 아야, 너가 불쌍하니 이 형아가 한 봐줄게. 내는 그 만 위엔을 안 받고 이것만 먹어간다. 그렇게 기분 좋게 짜오싸니 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돈을 쓸어 담는데. 잠깐만 잠깐만. 이번에는 리버즈가 멈춰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? 에이? 다들 이 먼하는 판인데 내 거는 4, 5, 6이고 네 거는 에이스 3장이야? 너 타짜지 이놈아. 뭐? 하? 그러자 짜오싼도 어기막혀 났다는데. 어이, 패는 너가 돌렸고 또한 내 패를 깐 것도 니잖아. 아니 그럼 타짜여도 너가 타짜 아니야? 뭐? 고의로 져주는 타짜라 이건가? 하하하.
네, 그러면 이 자오산이 폐를 깐 것도 아닌데 과연 어떻게 기술을 부린 걸까요? 아까 자오산 이놈이 폐를 버려다가 그 뒤에 서 있는 다른 구경꾼들이 있어서 다시 엎었잖아요. 바로 그때 이미 이 세장을 싹 다 바꿔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. 전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오산 이놈이 그 큰 파이주 폐도 10장씩 숨기고 다니는데 네, 요 야따랑 카드가 문제겠습니까? 손은 눈보다 더 빠르게 이 휙 바꿔치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? 에? 너희들도 이 다 얘기해봐라. 456의 에이스 세장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. 리바우즈가 이 주위의 구경꾼들한테 물어보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그래 그래 이거 말이 안 돼. 다들 뭔 하는 판인데 456의 에이스 세장이라니. 곁에 구경꾼들도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쳐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이놈들도 지금 짜오산한테 돈을 떼웠었고 짜오산은 뭐죠? 이 다 같은 더회 씨의 고향 사람도 아니고 장춘 씨의 타지인이잖아요. 이러할 때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똘똘 뭉친다고 하는데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봐라. 내는 도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리 전문가 형님을 불러올 테니 말이다. 만약 그 형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너희들 그냥 가도 좋다 알았나? 그러자 아이고 여러분 이게 뭐랍니까? 또 이 좋게 좋게 돈을 갖고 나가기엔 글렀겠는데 네 도박판이란 대형 카지노를 빼고 다 이렇게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리버즈라는 놈이 부른 전문가 형님이란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